지난해 10월 진에어가 울산공항 운항을 중단하면서 울산을 잇는 하늘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3월 말부터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서울과 제주를 연결하던 에어부산이 중단할 예정이어서 더 걱정입니다. 윤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진에어가 울산공항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에어부산이 중단을 예고했지만 울산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3월 25일까지는 운항하는 걸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서울과 제주를 연결하던 에어부산이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3월 26일부터 울산공항 운항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비행기가 26대가 있었는데 예. 이제 코로나가 치면서 21대로 좀 많이 줄어들게 돼서 좀 원활한 노선 운영을 위해서 조금 불가피하게. 다행히 진에어가 3월 말부터 울산공항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때문에 한 달여 뒤가 되면 제주를 잇는 항공편은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직 4월 스케줄은 안 열려가지고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운항을 계속합니다. 울산, 제주요? 네, 계속 운항합니다. 하이에어는 하반기에 서울과 제주 노선 증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좌석이 50석에 불과해 늘어나는 탑승객을 감당하긴 역부족입니다. 이에 울산시는 항공편 확보에 나서는 한편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지만 당장 한 달 앞으로 닥친 항공편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